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읽어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두세 번 정도 미리 읽어 보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번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2018년 이후에 나오는 승리하삶삼 편집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박열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면은 항상 3대조로 나눠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문의 묵상이 충분히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아, 이소 단락으로 나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 책에서도 이 표제와 시제 같은 것이 나와 있을 때좀더그 묵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승리한 산 편집은 항상 이틀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 방송을 시작할 때는 이틀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본문 해설을 할때아이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편 내용은 박유일 목사님 강예질과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 주간이신 김전수 목사님이 저희들 위크스터 때 이미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문단 나눔으로 연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문단별로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이 문단과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때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지 그 중심 말씀을 더잘 찾을 수 있는 좋은 가이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서 승리하에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 있는 자의 분별력이란 <laughs> 내용을 소개하는 1절로 2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위크스터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복이 있다라는 것은, 또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절에 무엇이 소개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분별력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고 자. 여기서 복 있는 자의 분별력은 우선 무엇을 구분할 수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것에서 시작돼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했을 때,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죄라 그러죠.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반복하셔서 아는다시피, 죄 하면은 바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처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창세기 3장 22절, 사사기 21장, 25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지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걸 얘기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더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정한 것,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부분은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깊이 있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없다 고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첫 번째 무엇을 거부하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지혜를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끄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오만한 데까지 나가는데, 오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하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라멕이 가인을 내게 해를 입힌 자는 하나님이 7배나 하신다 그랬는데 나에게 해를 입힌 자는 77배.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이제 선언하는 그것이 오만의 극치거든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걸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더 심한 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나타나요. 이거는 항상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갖게 되는 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따르지 않은 걸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인정하지 않고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사한다. 이것을 아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것이 기뻐요. 이것이 날 살려요. 이것이 날 승리케 해요. 이것이 날 보호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냇가는 생명을 주는 바로 이 물의 원천을 얘기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삶이 있다는 걸 뜻해요. 물은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이 신액 가에 신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순탄하게 순전하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어머니가 자기 딸이 너무 결혼 안 하는 걸 보면서 예,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친구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왜그왜 왜 좋아하냐면 야, 효도가 별게 아니라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자녀 나오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은 정말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평안한 삶인가,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 무엇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가,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참된 평안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해 요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소생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은이 앞부분 말씀은 어떻게 장막에 쌓아 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가려놓고 딱이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묵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 전우서를 통해서 봤다시피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덕이에요.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형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악인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오만에 붙잡혀 있으면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예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절입니다. 이 사절 말씀 놀랍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꾀를 따라 죄인의 길을 걸으면서 오만한 데까지 이르는. 세상은 정말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성경에 가르쳐 준것 같은 그 올드 스타일이야. 누가 요즘에 그런 식으로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야, 내가 아니면 이게 되겠니? 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모습 같고 강자의 모습 같고 권력자의 모습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겨와 같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아주 작은 불에도 스치듯 지나가도 타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어떤 유지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오직 이 겨와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 한 군데 매여 있을 수도 없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게 되며 작은 불꽃에 닿아도 사르르 타버리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고, 실질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선언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선언하여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5 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유구무원할 뿐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못하리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은 그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6 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인과 함께 나로하여금 이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확인하세요 확인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로하여금 하나님의 분별력이 나의 분별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 나의 승리,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선언되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한 바요, 이 말씀에서 사는 바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인 것을 승리한 산 가족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뻐하시면서 올한 해를 시작하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진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의 오만이 무엇인지 알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란 것을 성경 전체는 보여 주고 있어요. 항상 이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 자, 이번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사나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신 신의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는 것이고, 잎 사이가 마르지 않는 이 풍성함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 곁에 심겨진 나무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이기 때문에 3번 악인들은 어떠한 종말을 맞지 않아요. 예, 그들의 존재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오만은 하나님의 작은 입기만에서도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십니다. 선악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계승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사상 봅시다. 모세율법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래기 민숙기 신명기듯이 시편도 5권, 1권이 1편에서 41편, 2권이 42편에서 72편, 3권이 73에서 89편, 4권이 90편에서 106편, 5권이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저희가 올해 1, 2, 3월, 3월이 마지막째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전까지, 저희들이 51편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52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어, 나눠서, 이렇게 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권은 총 41편 중에, 으로이 중에 1편, 2편, 10편, 34편 외에는 전부 표제의 다위스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10편, 2편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밝혔어요. 여러분들 책에 이 부분이 아시는데 이 부분이 밝힌 것이 바로 창,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고잉이 앞에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오는가 분별하여 보라, 판단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자기들이 매맞고 나와서 고난받는 이것을 무엇으로 경험했냐면, 바로 시편 2편에서 세상 군왕들이 헛되이, 헛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의 언약의 성취로 보고 이것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다윗의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1권) 전체를 다윗의 시로 보고 동시에 (1~2편도)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1편) (1편은) (10편) 전체의 서론으로 널리 공인되고 있다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두 가지의 길 원리 태도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데서 출발한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며 유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은 묵상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이 기운 차고 시절을 따라 생산성이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은 성공 번영할 뿐 아니라 영원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중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4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이, 살수 없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바라고 의지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뺏어내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로성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겨 쭉정이 같은 거예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을 쓸때 항상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삶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불길에서도 그냥 사라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상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달래요. 주 없이 살수 없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인은 죄의 감각이 없으니 죄를 피하지 않고 범해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정도를 비난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익하고 헛된 일로 봐요. 그 결과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금부터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나 악인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죄인과 죄인들의 결과, 악인들의 결과,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산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세상 법과 충돌되지 않는 한 세상 법을 모두 지키지만,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법을 우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이럴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해놓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다고 죄진 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죄진 건 아니잖아. 라고라는 그 기준은 뭐예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 누군가의 심령을 쪼아먹듯이 깨트려 놓고, 세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생명 살리는 삶.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나에게 기도와 말씀의 풍요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삶. 항상 볼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그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신년 메시지 시편 122편 박열 목사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PDF로 스마트폰에서도 보시기에 편한 글자체로 어, 전부 업로드해 놨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이나 승리한 삶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148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올 한해를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구성을 좀 바꿔서 우리가 위크스터디에 나누는 이 제목, 이 제목을 맨 아래에 다시 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살펴보고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 개인적을 으 나눈 낳는 것을 난다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나눈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15장 58절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현재 형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많이 믿느라 우리의 말씀의 수고가 우리의 말씀의 교제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헛되지 않다요 헛되지 않다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삼일체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패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가는데 어찌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고 계시판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시편 120편 말씀과 148편 말씀을 통해서 올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한 번씩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인정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길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0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것에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사는 참된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여는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로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시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